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쇼핑하기 중 최종 구매 물품 선택 및 결제 과정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지난주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과제로 냈던 문장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계산하나요? Where do I pay? Where do I pay? 더 저렴한 걸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how me a cheaper one? Could you show me a cheaper one? 달러로 지불 가능한가요? 달러도 받나요? Do you accept dollar? 혹은 미국 달러라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Do you accept US dollar? 이것들로 할게요. 이것들로 구매할게요. I will take them. I will take them. 카드로 지불할게요. I will pay by card. 이 카드 앞에 있는 전치사 by는 무엇무엇에 의해 라는 수단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카드라는 수단으로 지불할게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 will pay by card. 이번 주에는 구매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환불 및 교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 표현들을 학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저는 행동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행동. I would like to 행동. 이를 활용 환불하고 싶어요. 환불받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get a refund. 혹은 줄여서 I'd like to get a refun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좀 더 예의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행동해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행동을 활용하여 환불해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환불을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give me a refund? 이 물건 환불해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give me a refund for thi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락 표현을 활용해 봅시다. 제가 행동해도 될까요? Can I 행동? Can I 행동? 제가 그것을 교환할 수 있을까요? Can I exchange it? 더 큰 사이즈로를 덧붙이기 위해 전치사 for를 활용. Can I exchange it for a 더 큰 것? Bigger one? Can I exchange it for a bigger on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환이나 환불 받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저에게 너무 상태예요. It is too 상태 for me. It is too 상태 for me. 저에게 너무 커요. It is too big for me. 이를 줄여 It's too big for me. It's too big for me. 저에게 너무 작아요는? 네. It's too small for me.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다음 표현은 물건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물건의 상태예요. It is 물건의 상태를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뭔가 묻어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얼룩진이라는 표현 stained를 활용. It is stained 혹은 줄여 It's stained.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문법은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란 동사 앞에 to를 붙여 정하다 정, 할 수 없는 부, 수많은 일,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일을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품사로 바뀐 형태를 말합니다. 하다의 동사 앞에 to만 붙이면 명사하기, 하는 것,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 할, 문장의 부가 설명을 하는 하기 위해 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중 이번 주에는 명사적 용법, 즉 하다가 하기, 하는 것으로 바뀌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동사가 명사로 바뀌어야 하냐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들기 위한 순서, 즉 자리가 필요해요. 행동을 하는 주어를 나타내야겠고 주어의 행동을 동사로서 나타내야겠고 이 행동, 동작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야겠죠. 이런 자리를 무슨 어라는 말로 표현해요. 주어, 목적어처럼 말이죠. 행동을 하는 주체를 주어 자리에 넣고 주어의 행동을 동사 자리에 넣어주고 그 동사를 당하는 대상을 목적어 자리에 넣고요. 혹시 주어와 같은 대상을 넣어줄 때에는 보어 자리에 넣어줍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간 단어 끝에는
읊는가라는 말이 붙고요. 동사 자리에 들어간 단어 다음에는 하다라는 말이 붙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단어 다음에는 을이 붙어요. 나는 본다. 영화를처럼 말이죠. 이 무슨 어로 끝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종류, 즉 품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읊는가, 을 등의 말이 붙어요.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죠. 가령 나는 영화보다를 좋아해 라고 얘기한다면 문장이 이상하게 들려요. 왜죠? 을과 동사 다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 영화보다의 동사 형태를 영화 보기, 영화 보는 것, 즉 명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o예요. watch movies, 영화보다에서 to watch movies, 영화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I like to watch movies 라고 말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명사를 요구하는 자리에 동작의 의미를 넣고 싶으니 동사 앞에 to를 붙여 명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번 주 핵심 문법인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은 재밌다. Play the piano is fun. 피아노 치다는 재밌다가 되니 play 앞에 to를 붙여 to play the piano is fun으로 바꿔줘야 한다. 나는 해외여행하기를 바래. I hope travel abroad. 나는 해외여행하다를 바래가 되므로 여행하다 앞에 to를 붙여 I hope to travel abroad. 나의 취미는 책 읽기다. 나의 취미와 책 읽기가 같죠. 책 읽기가 들어가는 자리를 보어라고 표현해요. 나의 취미는 책 읽다야 라고 표현하면 이상하니 My hobby is to read books 라고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문법이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표현 중 I'd like to의 to 또한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여 나는 I 원한다 would like 행동하는 것 to 동사로 쓰인다는 점도 살펴봐 주세요. 이번 주까지 교환 및 환불 요청 시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전 상황 외 다양한 쇼핑 상황에서 필요한 몇 가지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게요. 그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Take care. Bye bye.